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위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함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또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전략TV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근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여러 상징적인 순간들이 눈에 띄었으며 이러한 순간들은 북러 관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일관되게 지루해하는 표정이라던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정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비서진이 김정은이 앉을 의자에 대해 러시아 준비팀과 갈등을 보였던 장면, 또한 북한 측에서 푸틴에 대한 초청 의사를 요청했음에도 회담 직후 러시아 측에서 북한의 초청에 대한 푸틴의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발표한 상황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점까지 G8의 일원으로서 세계 초일류 선진국과 나란히 섰던 푸틴이 이제는 세계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아기축으로 지목됐을 뿐 아니라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북한과 러시아 정부 인사를 총동원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와 입지가 많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변화는 푸틴이 스스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감정, 즉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북러 간의 관계가 더욱 밀착화될 경우 북한의 무기류가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는 가능성과 그 대가로 북한의 식량, 밀가루 등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김정은을 우주센터로 초청한 배경에는 남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및 우주 기술을 전달할 것이라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적 미사일 기술 이전이 진짜 가능할지의 여부, 또 북러 관계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 구축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한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을 가능성, 도발적 행동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돈이 없는 북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대가로는 식량 자원 및 로켓 기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교환에는 높은 위험성이 동반됩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문제는 러시아에겐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의 기술이 제3국,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산 무기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교류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를 러시아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진행한다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러간 사무 무비자 파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강화가 앞서간다면 이로 인해 한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 악화가 발생하면 러시아에게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예로 현재 상호 무비자 체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국민에게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OECD 선진국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두바이, 터키가 있고 한국은 그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국민을 받아줄 만한 제대로 된 나라가 없는데 그나마 OECD 회원국인 나라는 몇 나라가 없고 특히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한국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미사일 기술, 핵 기술 등의 이전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러 간 상호 무비자 협정이 파기될 텐데 이는 향후 상호 무비자 체제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 같은 혜택을 스스로 버리게 될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극동에서의 파트너 상실. 사실 한국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러시아 극동 북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후 조건과 경제 환경이 어려워 제조업이나 농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산업과 가스 및 석유 채굴이 그 지역의 GDP를 유지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해산물 수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러시아 극동 지방의 명태나 대게 같은 제품은 현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수산물 수출은 대부분 현지 주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스 및 석유 채굴과는 달리 대부분의 수익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캄차카주와 사할린주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교역 파트너로 작용하고 있으며 라가단주에서도 상당한 양의 대게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러 관계가 악화하여 상호 간의 교역이 줄어든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요 생계수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 악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러시아 위협. 최근 중국이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대한 영토적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는 볼쇼이 우스리스크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 러시아와 중국이 섬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상황이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과 같은 싱크탱크들은 러시아가 점점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러시아의 외환거래에 대한 중국 위안화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달러와 유로에서 벗어나 중국 위안화와 암호화폐를 활용한 거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국 정부 및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서방 싱크탱크들은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해로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 증가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지정학적 변동이 생길 경우 극동 지방에서의 패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정적입니다. 북한이나 일본은 현 상황에서 러시아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전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극동 지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한러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전쟁 및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 이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영구적 손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들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고급 기술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의 위화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부문에서의 역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심지어 전쟁 장비에 필요한 반도체를 얻지 못해 중국의 저급 가전 제품을 수입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를 분해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우수 인재 유출, 서방의 기술 차단, 기술 개발 다양성 추구에서 멀어지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은 필요한 고급 기술과 제품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은 러시아가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기술 발전에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방 국가들이 첨단 기술 및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기술 보호, 수출 제한,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러시아가 향후 4차 산업 혁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 지방의 불만 폭증. 러시아는 현재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며 첨단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물 채굴과 농산 자원, 가스, 광물 등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은 러시아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생성된 부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GDP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방 지역의 대다수 국민들은 중국보다도 낮은 국민소득을 누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거나 독립성이 증가하면 지방지역에서 1인당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북유럽, 중동의 일부 소국처럼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측정된 1인당 GDP를 보면 사할린주, 추코트카, 네네츠 자치구 등은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 대부분 모스크바로 집중되어 지방지역의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 지지를 받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조직이 각 지방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어 지방별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극동 지방이 러시아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들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분리독립이 시도되면 이들 지역은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으나 한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면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평창 올림픽에서의 해킹 시도, 칼기 폭파 사건, 한국 전쟁 개입의 직접적인 책임 등 러시아가 한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